자, 26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A에 들어가는 용어 중 가장 옳은 것은, 아, 유선과 무선을 통합했다. 이거를 이 통합을요, 여기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컨버전스라는 걸 씁니다. 융합했다. 우리 한글로 하면 이제 컨버전스, 융합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통합 단말기를 통해서 최적의 통신 간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김없이, 그러니까 끊김없이 심리스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 끊김없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인 거죠. 지금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특정 통신망이나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맞죠? 우리 노트북으로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되잖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며,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광대역, 그 다음에 고기능, 보안, 그 다음에 IP 버전 6, 지금 지원하죠? 뭐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버전 6 봤잖아요? 그거를 컨버전스 네트워크, 그죠?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는 이게 언제가 2008년? 2010년? 2010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 문제죠? 자, 네트워크 계층의 그 데이터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맞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단위입니다. 패킷이라는 건 뭡니까? 고정 길이. 한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선 프레임. 그죠? 네트워크 3계층에선 패킷. 4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선 세그먼트. 그래서 세그먼트는 TCP 헤더와 UDP를 나타내는 거죠. UDP. 그 다음에 피지컬 계층엔 비트, 그죠? 그래,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는 거죠. 전기 증폭기, 그게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엄청 나오죠. 그리고 요거 자체는요, 보안기사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예, 그래, 보안기사 기출문제 요것도. 자, 윈도우 서버 2016, 뭐 이런 버전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파일 및 프린터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뭐냐? 파일 및 프린터, 그냥 TCP/IP입니다. TCP/IP. 그래서 이 IGMP는 우리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2번 문제에 나왔었나요? 멀티캐스트. SMTP는 메일, SNMP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쭉 이제 넘어가세요. 쭉. 자, 서버 관리자. 윈도우에서, 윈도우 서버는 서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가 있고, 이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IIS라는 웹 서버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를 해야지만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IIS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짝지은 것은 뭐냐? IIS 쓰면요, HTTP, 웹을 만들고, FTP 서버도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다 돼요. 근데 DHCP는 관련 없고, 텔넷도 관련 없어요. 윈도우의 텔넷은 별도의 서비스로 깔아야 됩니다. 쭉 이제 넘어가세요. 30번. DNS 서버의 기능을 설정한 후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 여기 NS 룩업. 우리 계속 쳤죠? 지금까지. LS는 그냥 리눅스에서 디렉토리, 파일명 보는 거고요. PWD는 현재 디렉토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자, PWD 현재 위치 보는 거고, LS 그냥 현재 파일들 보는 거, 리눅스 기본 명령이죠. 자, 레코드 얘기했죠. 역방향 조회 뭐라고 했습니까? PTR, 그죠? URL을 주면 IP를 주는 게 정방향이고, IP를 줬는데 URL을 준다, 그죠? 아, 그거는 PTR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자, 32번. 자, 32번부터는 보니까 이제 리눅스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자, 리눅스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걸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TMP는 임시 디렉토리, 부트는 부팅 정보, 맞습니다. 반은 로그 파일, USR은 사용자 계정에 위치한다. 사용자 계정은 홈이라는 폴더에,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s-alp, 이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TMP 하면은 여기는 임시 공유 디렉토리가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임시적으로 파일을 썼다가 뭐 지웠다가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바 밑에 보통 이제 웹도 바 밑에 깔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눅스에서 웹은요, 이렇게 바 밑에 따따따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깔거나, 또 하나 바 밑에는 로그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LOG 써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내가 아파치 이 프로그램이 이 서버가 아파치를 깔았는데, 아파치 웹 서버의 로그는요, 프로그램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아파치 2,
그러면 여기에 웹서버의 로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홈이라고 얘기 드렸고, 자, 데몬. 아, 데몬이라는 거는 백그라운드 뒤에서 뜨는 프로그램, 그죠? 항상 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데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부팅할 때만 시작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이거 틀린 겁니다. 자, 리눅스의 데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스탠다드. 스탠드 얼론이죠. 스탠다드가 아니라 스탠드 얼론 데몬이 있고, 두 번째는 INET 데몬. INET입니다. TD. INET 데몬 두 개가 있어요. 이 스탠드 얼론 데몬이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에서 설정 파일이 ETC에 있거든요. ETC에 R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RC라는 RC로 시작되는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 뭐 RC6번, 뭐 RC5번, 뭐 RC3번, RC3번이 기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컴퓨터를 부팅할 때 내가 실행할 프로그램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켜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과 동시에 띄우려면요, 이 안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넣어놔야 돼요. 마치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스탠드 얼론 데몬 형태를 쓸 때 이걸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특정 포트만 부르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INET 데몬이에요. 그래서 부팅할 때만 실행된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34번 보죠. 다른 운영체제와 리눅스가 공존하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멀티 부팅을 지원할 때 리눅스 로더의 의미는 뭐냐? 리눅스 로더는 GRUB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GRUB와 지금 뭐와 같냐면요, 여기 보면 부팅에 관련된 거 부트 디렉토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리눅스를 키면요, 이걸 만약에 부팅을 시키면 부트 디렉토리에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파일을 그냥 이미지라고 불러요. 이제 그게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 파일을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압축을 풀어요. 그러면서 부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역할, 로더의 역할,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로더의 역할이 GRUB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팅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뭐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윈도우 하이퍼V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볍게 생성하고 운영할 수가 있다. 하이퍼V가 무슨 말입니까? 가상화죠. 가상화. 그게 바로 도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리눅스잖아요. 이쪽 바탕에 있는 거는 윈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하나의 기계에다가 윈도우도 깔고 리눅스도 깔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할 수 있게 된 게 이 버추얼 박스라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더 가볍게 컨테이너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그냥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 단위로 프로그램을 깔고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커입니다. 도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도커하면 컨테이너입니다. 도커는 가상화 기술, 그죠? 기술로 하나로 컨테이너 단위로 내가 운영체제를 깔거나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고 배포하고 쓸 수 있다. 자, 네트워크 그 담당자 그 킴이라는 사원은 어느 사이트의 IP 주소를 파일로 저장한대요. 그러면 그 경로와 파일명은 뭐냐? 즉 DNS 파일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디렉토리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결론은 호스트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즈의 시스템32의 드라이버 ETC의 호스트즈.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DNS 이름 푸는 순서를 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풀이 1번 문제가 DNS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DNS 캐시에서 이름을 풀어요. 캐시 메모리에 있으면. 근데 없으면요, 얘는 호스트 파일에서 풀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도 없으면 DNS 서버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 파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름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쭉 이제 넘어갑니다. 자, 서버 담당자 박사원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도난 발생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고 윈도우 기능을 선택해서 로컬 보안이 없는 지사나 데이터 센터의 경우 완벽한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윈도우의 보안 기능이 뭐냐? 예, 그냥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비트락커입니다. 그리고 NTLM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윈도우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 입력하잖아요. 패스워드. 그럼 이 패스워드를 암호화합니다. 이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함수를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하고, 이 해시 함수, 윈도우 해시 함수의 이름이 NTLM이에요. 예, 그래도 다른 건 관련 없는 거고, 이건 암호화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서버 담당자 박은요, 그죠? 윈도우 서버를 구축하여 계정 관리를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룹 중 성능, 로그를 관리하는 권한의 그룹이 뭐냐. 그러니까 성능 관리하는 권한이 뭐냐? 그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퍼포먼스 로그 유저인 거죠. 이 권한 자체가. 쭉 이제 넘어가요. 아파치 웹 서버의 에러 메시지의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웹을 불렀는데 그 웹페이지에서 에러가 났다 이거죠. 이런 거는 솔직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뭐 501번은 일부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다. 이런 건 저도 못 외웁니다. 이거는 이건 뭐 그냥 하나 틀리고 말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기억하지. 이렇게 하나하나는 안 외우지만 200번, 이 응답 번호가 200번이라는 거는 정상 응답이다. 에러가 없다. 그리고 404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파운드, 없는 페이지를 부른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하이퍼V의 가상화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저사양 하드웨어를 묶어서 고사양으로 만든다.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버의 운영과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 뭐 해주고 서버 가용성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가상화니까 하나의 하드웨어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뜰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1번서부터 3번까지 장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41번 볼게요. 리눅스를 종료하기 위한 명령어가 아닌 것은 셧다운, 홀트, 더 파워 오프 끄는 겁니다. 이거는 인입 6이라는 거는 런 레벨 6번을 실행해라 라는 뜻이고, 이게 재부팅 껐다 켜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리부 쳐도 됩니다. 리부 쳐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42번. 서버 관리자 킴은 리눅스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를 검증하는 중 etc 밑에 passwd 파일에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이게 복사가 되어 있대, 어디인가. 그래서 삭제하려고 했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다. A 명령을 이용해서 I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사실 보안기사 실기 기출 문제인데요, 사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파일을 하나 만들면 echo A라는 거를 a.txt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ls-alpa.txt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을 지우고 싶어. 그러면 여기 w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rma.txt 이름 지워져요. 근데 이거를 읽기 전용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chattr ttr 그죠? 자, 그 a.txt.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i 플러스 i인가? 그죠? 이렇게 읽기 전용 파일로 만들어요. 그럼 rm.txt 뭐라고 됩니까? cannot remove 삭제할 수 없다. 왜? 이 operation에 대해서는 not permitted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루트인데, 지금 루트라는 게 뭡니까? 관리자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읽기 전용 속성 요 i 옵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방법이 ls-attr a.txt 이렇게 보면 이렇게 i라고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려면요, 또 반대로 chattr을 쓰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attr 이렇게 보면 i가 없어졌죠. 이제 지울 수 있어요. a.txt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읽기 전용 속성 루트 계정도 삭제 못한다. 그래서 이거 소문자예요. chattr은 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43번. 김이라는 사원이 리눅스의 바의 로그를 백업하기 위해서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축 중, 압축 프로그램. 일단은 파일을 묶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리눅스에서 타르죠, 타르. 타르 CVF.
파일 묶는 거, 타르 XVF 파일 푸는 거, 그죠? 자, 압축 중에 터미널을 닫아도, 터미널 닫는다라는 건 뭐야? 이 창이에요, 이 창. 이 창을 죽여도, 이 창을 닫아도 뒤에서 돌아가야 된대요. 이거 노 허브입니다. 요거. 그래서 백업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뒤에서 계속 돌 때 요 커맨드를 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네요. 자, DNS 서버의 융을 이용하여 바인드를 설치하였으나 설치가 되지 않았대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설치가 안 되었대요. 자, 그래서 핑을 이용하여서 외부 네트워크를 확인했으나 네트워크는 정상이었대요. 자, 그럴 때 ETC 밑에 캐시라는 거는 파일의 내용을 보자는 얘기죠. 캡 밑에 ETC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대. 이 파일의 이름은 뭐냐? 자, 이거는 일단은 DNS의 이름을 푸는 건 리졸버입니다. 리졸버.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 네임 서버의 이름은 요거다. 그러면 요 영문 이름을 치면 요 IP로 주겠다 이거죠. 이름을 푸는 거.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고 서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포트 정보 있는 거예요. 포트. 그죠? 이건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정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25번. 윈도우 파일 시스템의 NTFS에서 그룹 또는 개별 사용자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설명으로, 개별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의 설명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 디렉토리 내용 보기는 디렉토리 내 파일을 볼 수 있지만 디렉토리 이름은 볼 수 없다. 이거 아니죠? 보이죠? 디렉토리니까 다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넘어가고요. 자, 맥. 이거 아까 얘기했죠? 맥은 48비트, 상위 24, 하위 24로 돼 있고, ARP-A를 보면 ARP 캐시 테이블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7번. 47번은 리피터가 지원하는 계층 뭡니까? 물리계층이죠. 물리계층. 비트 단위로 하는 거. 그래서 1번이죠. 네트워크 관리사의 리피터는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죠? 이건 매번. 정기 증폭 장치. 예,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게이트웨이. 망과 망이 다를 때, 그죠? 연결하는 장치죠. 전혀 다른 프로토콜을 채용한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항,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몇 번 게이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그냥 길인 거죠. 길. 길로 가서 비행기의 길을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과 이 길이 다른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 그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과 망이 다른 거. 어디는 TCP/IP를 쓰고 어디는 다른 프로토콜을 썼을 때 이걸 연결하는 게 게이트웨이의 주 역할입니다. 자, 49번. 물리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랜을 논리적으로 여러 개 나누어서 분리한다. 이거 버추얼 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노트북에 실제 물리적인 랜카드, 기계예요, 기계. 기계는 하나밖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네트워크의 고급 설정 보면 어댑터 옵션 변경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계는. 근데 지금 이더넷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이더넷 4라는 기계는 없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버추얼 박스가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냐?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 각자 IP가 두 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의 IP가 다르고 이더넷 4의 IP가 달라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에서 CMD를 친 다음에 IP config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지금 봐볼게요. 와이파이 아까 그거죠. 이건 진짜 기계 192.168.0.10의 IP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더넷 4, 이게 아까 리눅스 버추얼 박스입니다. 169점서부터 42번의 IP를 갖고 있죠. 실제 물리적인 기계는 하나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더넷 카드가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각각의 IP를 줬죠. 이러한 기능이 뭐다? 버추얼 랜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뭐로 만드는 거냐면 윈픽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쭉 넘어가 볼게요. 50번. 파이버 옵티컬, 광이죠, 광. 광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네트워크 관리사 그 단골 문제죠. 신호의 손실이 적고 전기적 간섭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광은 단점이 전송 거리에는 사실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은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 꼬이면 안 되고 구기면 안 된다고요. 이 광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직진성입니다. 직진성. 광의 장점은. 그러니까 이걸 구기면 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꼬여 버리죠. 그래서 커넥터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22년도 그 상반기 기출풀이는 끝난 거네요. 자, 이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 먼저 보고, 왜 여기서 똑같은 거 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리뷰를 공부를 하세요. 기출풀이 한 3개, 4개만 보면 뭐 충분합니다.